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늘푸른 꽃농원에 신상 화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쁜 다육아가 심을 화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지하철 4호선 타고 오시면요. 반려 농산물 시장 1번 출입구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넷째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네, 그리고 5만원 무료 택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는 네, 010-2666-6406으로 네, 010-2666-6406으로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번부터 오늘은요 117번까지인가 아마 번호가 있어서요 조금 빨리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찍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양이 화분 1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네, 10 곱하기 10입니다. 가로 세로 10 곱하기 10이고요.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입니다. 네, 사이즈가 제일 좋은 사이즈이죠. 금액도 괜찮고. 그리고 요 아이도 2번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네, 10 곱하기 10이에요. 네, 2번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요, 3번입니다. 네, 약간의 허리 무늬가 있습니다. 3번이에요. 10 곱하기 10 사이즈가 네, 1번, 2번, 3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요, 약간의 주물럭 스타일인데 4번입니다. 네, 위에 센치가 네, 8cm입니다. 가로가 세로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10cm입니다. 굽다리까지 8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2만원이고 4번입니다. 네, 예쁘죠? 네, 색감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 아이 아주 귀여운 스타일인데요. 네, 5번입니다. 네, 금액은 똑같아요. 8cm, 세로가 12cm입니다. 네, 5번에 2번입니다. 5번에 2만원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는요, 6번입니다. 약간의 희미한 스타일이네요. 네, 6번인데요. 가로가 11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요런 디자인이에요. 네. 그리고 요 아이는 7번입니다. 네, 화이트 톤이 아주 예쁜데요. 깔끔하고. 위에가 약간의 주물럭 스타일이라서 아주 멋스러워요. 그리고 가로가 9cm이고 세로가 12cm입니다. 네, 번호는 7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8번이에요. 네, 오늘 조금 손님이 많아서 조금 소란스러운 거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여기는 8번입니다. 네, 가로가 11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사이즈가 참 좋은데요. 9번이에요. 네, 요런 디자인이고 가로가 12cm이고요. 세로가 11cm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2만원이에요. 네, 파란색 꽃이 붙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10번입니다. 10번. 네, 이렇게 사이즈 11 곱하기 10입니다. 네, 가로 세로 11 곱하기 10이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11번입니다. 그리고 11 곱하기 10 사이즈가 똑같아요. 다육아가 신기 좋은 스타일이죠. 그리고 요 아이는요, 12번입니다. 이게 쏙 들어가 있는데요. 12번에 10 곱하기 10입니다. 네,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이에요. 오렌지 네, 문양입니다. 예쁘죠? 네, 화사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13번입니다. 네,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1cm예요. 네, 13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14번이에요. 네, 금액은 똑같아요. 2만원씩입니다. 14번에 11 곱하기 12cm입니다. 가로 세로 11 곱하기 12cm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15번입니다. 네, 가로 세로 10 곱하기 11cm입니다. 네, 다육아가 신기 아주 제일 좋은 사이즈이죠. 15번에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6번입니다. 네, 가로 세로 10 곱하기 10이에요. 네, 귀엽죠? 네, 16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이 17번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고요. 네, 위에가 네, 11 곱하기 11 가로 세로 같습니다. 11 곱하기 11 금액은 다 2만원씩이었습니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18번 하겠습니다. 네, 18번부터 32번까지는 금액이 2만원씩입니다. 네, 아주 예쁘죠? 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네, 18번이고요. 가로가 9.5c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11cm입니다. 네, 요 아이 18번입니다. 금액은 같아요. 2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19번입니다. 네, 오렌지 꽃이 네, 붙여진 아이인데요. 가로가 9cm이고 네, 세로가 11.5cm입니다. 네, 아주 예쁜 디자인입니다. 19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20번입니다. 네. 가로가 네, 9.5cm예요. 그리고 세로가 11cm입니다. 네, 사이즈 다 비슷하죠. 네, 여기. 그리고 20번에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21번이에요. 제가 조금 네. 21번인데요. 보라색 꽃이 아주 귀여워요. 살짝 네, 밑으로 붙은 아이인데요. 21번이고 네,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21번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2번입니다. 네, 약간 다른 스타일이죠? 네, 가로가 11cm이고요. 세로가 11cm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입니다. 네, 21번, 2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2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23번입니다. 가로가 네, 10.5cm입니다. 세로가 10cm예요. 네, 23번입니다.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24번이에요. 네, 가로가 8cm이고 세로가 12cm입니다. 네, 금액은 2만 원 2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5번입니다. 네, 10 곱하기 11cm입니다. 네, 금액은 같아요. 예쁘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26번입니다. 가로가 9cm이고요. 세로가 12cm입니다. 네, 아주 파란색 네, 꽃이 이렇게 붙여진 아이입니다. 26번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7번입니다. 네, 27번인데 이런 디자인이에요. 가로가 9.5c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12cm예요. 네, 이런 약간 긴 롱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사각 스타일인데 위에가 28번입니다. 네, 가로가 9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28번에 네,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29번이에요. 네, 11 곱하기 11 가로 세로 같습니다. 11 곱하기 11 네, 요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네, 30번입니다. 이 아이 10 곱하기 10입니다. 귀엽네요. 네, 30번입니다. 금액은 2만원 같습니다. 이 아이는요, 31번입니다. 네, 가로 세로 10 곱하기 10이죠. 네, 31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2번, 네, 32번 10 곱하기 11cm입니다. 네, 예쁘네요. 네, 빨간색 꽃이 붙여진 아이인데요. 네, 32번까지가 네, 금액이 2만 원대 아이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33번이죠. 네, 33번부터 44번까지는 네, 금액이 26,000원입니다. 네, 33번이고요. 네, 가로가 10c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13cm이고요. 금액은 26,000원입니다. 네, 34번이에요. 네, 거의 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크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1이고요. 가로가 세로가 13cm입니다. 네, 34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5번입니다. 네, 붉은색 톤인데요. 35번에 가로가 11cm이고 세로가 13cm입니다. 네, 금액은 같습니다. 26,000원요. 그리고 이 아이는 36번입니다. 네,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4cm입니다. 네, 36번에 26,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37번입니다. 네, 가로가 11cm이고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고요. 금액은 26,000원 같습니다. 이 아이는 38번이에요. 아우, 예쁘네요. 네,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요런 금액 똑같은 26,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39번입니다. 네, 가로가 11cm이고요.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요런 사이즈예요. 네, 39번 2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40번이에요. 네, 가로가 10cm이고요. 세로가 13cm입니다. 네, 40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41번입니다. 네, 가로가 9cm이고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에요. 약간의 롱본 스타일입니다.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살짝 롱본 스타일이에요. 네, 42번입니다. 네, 그리고 가로가 10cm이고 네, 세로가 14cm입니다. 네, 요런 사이즈예요. 42번에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43번이에요. 네, 요런 디자인이고요. 가로가 8cm이고 세로가 14cm입니다. 네, 살짝 올려볼게요. 네, 43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44번이에요. 네, 가로가 13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네, 여기까지 금액은 26,000원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 45번하고 46번은요, 입구가 아주 넓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프릴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창아이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45번이고요. 금액은 32,000원입니다. 네, 가로가 17cm이고요. 세로가 11cm입니다. 45번이에요. 3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46번입니다. 네, 16cm. 가로가 16cm, 세로가 11cm입니다. 네, 46번이고 금액은 32,000원입니다. 요 아이를 제가 살짝 빠뜨렸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아주 예쁜 아이라서 제가 다시 넣었습니다. 46번에 다시 1번을 넣을게요. 네, 가로가 14cm이고요. 세로가 12cm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쁜 스타일입니다. 원형이고요. 네, 금액은 똑같이 32,000원입니다. 32,000원입니다. 네, 46-1번이에요. 요 아이가. 그리고 요 아이는 47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 금액이 40,000원부터 들어갑니다. 네, 47번이고요. 네, 가로가 14cm이고 세로가 12cm입니다. 네, 금액은 40,000원이고 입구가 아주 넓은 요런 사이즈예요. 네, 47번에 네, 40,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48번이에요. 네, 금액은 같습니다. 40,000원이고요. 가로가 15cm이고 세로가 12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에요. 네, 48번에 4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농분 스타일입니다. 네, 요렇게. 금액은 40,000원 똑같습니다. 49번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런 디자인입니다. 네, 49번에 가로가 9cm이고 세로가 17cm입니다. 네, 요 아이를 좀 치울게요. 49번이고 네, 요런 스타일입니다. 네, 9 곱하기 17입니다. 네, 좀 지저분한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요 아이는 50번입니다. 네, 금액은 똑같이 40,000원이에요. 아주 멋스러운 스타일인데요. 50번입니다.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7cm입니다. 네, 사이즈 조금 크죠? 네, 50번에 네, 40,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51번입니다. 네, 붉은색 톤이 아주 멋스러운데요. 요 아이가 51번에 금액은 40,000원입니다. 네, 가로가 11cm이고 세로가 16cm입니다. 네, 51번에 40,000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52번입니다. 52번이고 가로가 네, 11cm이고 세로가 16cm입니다. 네, 요 아이 52번에 40,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53번입니다. 53번인데 사이즈가 네, 가로가 15cm이고 세로가 14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에요.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네, 53번에 40,000원입니다. 요 아이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53번에 44,000원입니다. 네, 틀려요. 네, 다른 사이즈입니다. 53번에 15 곱하기 14. 네, 금액은 4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조금 아주 멋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서 아주 세련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화분이 아주 고급집니다. 54번이고요. 금액은 52,000원입니다. 네, 가로가 13cm이고 가로가 13이고요. 세로가 15cm입니다. 13 곱하기 15, 54번이에요. 금액은 52,000원입니다. 네, 아주 예쁘죠? 네. 네, 55번부터 네, 75번까지는요, N 화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위에는 사각 스타일입니다. 금액은 26,000원입니다. 네, 55번이에요. 가로가 8cm, 세로가 13cm이기 때문에 8 곱하기 13입니다. 네,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8 곱하기 13입니다. 네, 금액은 26,000원이기 때문에 번호하고 네, 이 그림만, 문양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네. 55번입니다. 요 아이가. 네, 55번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56번입니다. 네, 56번. 네. 그리고 57번입니다. 요 아이. 57번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 58번입니다. 네, 58번요. 가로가 8cm, 세로가 13cm인 아이입니다. 네, 금액은 26,000원이에요. 59번입니다. 네, 59번요. 요 아이 60번입니다. 60번. 그리고 61번입니다. 26,000원이고요. 8 곱하기 13cm입니다. 요 아이 62번입니다. 네, 귀엽네요. 네, 63번입니다. 네, 63번요. 그리고 64번이에요. 어우, 너무 이쁩니다. 64번요. 8 곱하기 13. 네, 금액은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네, 65번입니다. 네, 요 화분은 네, 캔디 화분인데요. 캔디 화분이네요. 8 곱하기 13 사이즈는 똑같고요. 금액은 26,000원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에요. 65번입니다.
사각 스타일입니다. 네, 66번이에요. 네, 아주 예쁘게 활짝 웃는 캔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8 곱하기 13, 네, 26,000원 66번입니다. 그리고 이와 67번이에요. 네, 금액은 같습니다. 사이즈 다 똑같습니다. 네, 68번이에요. 68번, 네, 사각 스타일입니다. 69번이에요. 네, 금액은 26,000원 8 곱하기 13cm입니다. 이렇게 70번입니다. 70번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70번요. 그리고 이 아이는 71번입니다. 네, 71번요. 사각 스타일입니다. 8 곱하기 13cm예요. 그리고 72번입니다. 어우, 너무 이쁘네요. 그죠? 사각 스타일입니다. 26,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73번입니다. 네,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 74번입니다. 네, 요런 스타일이에요. 8 곱하기 13, 네,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75번이에요. 네, 75번입니다. 아주 화려한 스타일입니다. 네, 75번까지 금액은 26,000원이고 8 곱하기 13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네, N 화분이랑 캔디 화분이었습니다. 네, 7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금액은 계속 3만원대로 이어집니다. 네, 76번이고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가로가 13cm이고요.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잰 사이즈예요. 네, 13 곱하기 13입니다. 76번이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네, 여기 보석을 붙여도 아주 예쁠 것 같네요. 네, 76번이었습니다. 요 아이 77번이에요. 네, 똑같은 사이즈인데 위에가 살짝 좀 넓어요. 14 곱하기 13cm입니다. 네, 금액은 3만원이고 77번이었습니다. 요 아이 79번입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꽃이 네, 붙여진 아이인데요. 79번이고 가로가 12cm이고요. 세로가 14cm입니다. 네, 금액은 3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보라색 꽃인데요. 네, 금액은 3만원 똑같습니다. 78번이고요. 가로가 12cm이고 세로가 13.5cm입니다. 네,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요. 네, 17, 18번이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80번이에요. 네, 가로가 11cm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입구가 좁죠. 네, 11cm이고 네, 세로가 14cm입니다. 네, 요 아이 아주 멋스러운 스타일인데요. 80번이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네, 아주 다리가 긴 네, 개구리 화분인데요. 개구리 다리를 가진 화분입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81번입니다. 요 아이 가로가 13cm이고요.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카네이션 보라색 꽃이 그려져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네, 81번이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82번이에요. 네, 빨간색 카네이션인데요. 가로가 12cm이고 네, 세로가 13cm입니다. 네, 82번이에요. 네. 그리고 83번입니다. 요 아이 입구가 조금 넓은 화분인데요. 83번에 네, 14c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로가 14cm입니다. 네, 금액은 3만원입니다. 네, 다육아가를 심어놓으면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84번이에요. 네, 가로가 12cm이고요. 세로가 16cm입니다. 네, 84번이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85번이에요. 네, 85번인데 가로가 13cm입니다. 13cm, 세로가 16cm입니다. 네, 85번에 3만원입니다. 요 아이는요, 86번입니다. 네, 긴 스타일인데 타원형 스타일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가로가 16cm입니다. 세로가 15cm이고요. 86번이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87번입니다. 요 아이 똑같죠? 네, 가로가 17cm이고 네, 세로가 14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고요. 네, 보라색 꽃이 네, 그려진 아이인데 87번입니다. 금액은 3만원이에요. 88번입니다. 12 곱하기 14cm이고요. 요런 스타일입니다. 88번이에요. 그리고 89번입니다. 네, 89번 스타일이에요. 13 곱하기 14cm입니다. 금액은 3만원이고요. 요 아이 네, 90번입니다. 네, 12 곱하기 14cm예요. 네, 금액은 3만원 90번입니다. 요 아이 91번입니다. 네, 91번인데 가로가 13cm이고요. 세로가 14cm입니다. 91번까지 네, 3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92번 들어가면 됩니다. 요 아이는 토다원이라는 그런 아이 토분인데요. 아주 예쁘게 네, 다육아가 심으면 여기 심어진 아이가 요 뒤에 아이입니다. 예쁘죠? 네, 요렇게 금액은 22,000원입니다. 네, 92번부터 들어가고요.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네, 92번이고 금액은 22,000원입니다.
리와이는 93번이에요. 네, 가로가 11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93번이고 11 곱하기 11입니다. 네, 22,000원이에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93번인데요. 아주 깔끔하네요. 네, 94번이고요. 8 곱하기 11cm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약간의 그 주전자 입구 모양입니다. 네, 94번이고 금액은 22,000원입니다. 예쁘죠? 네. 이왕에는 95번입니다. 네, 8 곱하기 11cm. 네, 다육 아가를 심어놓으니까 아주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95번이고, 네, 금액은 2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96번이에요. 네, 8 곱하기 11cm입니다. 8 곱하기 11cm이고요. 96번에 2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97번입니다. 네, 7 곱하기 11cm예요. 가로가 7cm이고 세로가 11cm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이고요. 이 아이는 네, 98번입니다. 지금 여기 떨어졌는데요. 98번이고 7 곱하기 11cm. 네, 똑같습니다. 98번이에요. 금액은 2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99번입니다. 네, 9 곱하기 11cm예요. 입구가 조금 넓죠? 네, 9 곱하기 11cm, 99번. 네, 금액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100번이죠? 100번은 8 곱하기 11cm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네,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100번입니다. 네, 금액은 22,000원입니다. 네, 요 다육아가 심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101번입니다. 네, 토분이라서 아주 재질이 좋습니다. 네, 7 곱하기 11입니다. 네, 금액은 22,000원입니다. 101번이고요. 통기성도 좋고 다육아가가 아주 잘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화분입니다. 토분이에요. 102번입니다. 네, 22,000원입니다. 네, 금액 22,000원이고요. 8 곱하기 11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103번입니다. 네, 9 곱하기 11cm입니다. 네, 요렇게, 요 아이는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죠. 요 아이가 창을 심어도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금액은 22,000원이고, 103번이었습니다. 9 곱하기 11cm예요. 사이즈 잘 보시길 바랄게요. 네, 104번입니다. 네, 아주 제가 들게요. 이렇게 아주 단아한 스타일입니다. 네, 토다원이라는 아이인데요. 13 곱하기 11cm입니다. 네, 104번이에요. 금액은 2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105번입니다. 네, 13 곱하기 네, 12cm입니다. 금액은 22,000원이고요. 이렇게 입구가 넓어서 다육 아가를 심어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105번이에요. 네, 토다원이라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06번입니다. 네, 7 곱하기 11cm예요. 네, 아주 귀여운 스타일인데요. 토다원이라는 화분입니다. 네, 106번이고 금액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107번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107번이고 금액은 22,000원입니다. 아우, 예쁘네요. 이 아이 입구가 좀 좁아도 네, 아주 귀여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7번이고요. 금액은 22,000원입니다. 예쁘죠? 네, 이 아이 108번입니다. 네, 아주 귀여운 스타일인데 108번입니다. 토다원이라는 화분이에요. 금액은 22,000원입니다. 네, 108번까지 했습니다. 네, 109번이죠. 네, 금액은 2만원부터 합니다. 네, 109번이에요. 살짝 멋스러운 스타일이죠. 요 화분도 재질이 토분입니다. 토분. 109번이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네, 가로가 13cm이고, 세로가 13cm입니다. 네,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109번이고,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110번입니다. 네, 가로가 12cm이고 세로가 15cm입니다. 네, 이렇게 수제 화분이라서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빨리 전화 부탁드릴게요. 110번이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가로가 12cm이고 세로가 15cm입니다.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111번입니다. 네, 가로가 13cm이고 세로가 14cm입니다. 네, 아주 멋스러운 스타일이죠. 네, 111번입니다. 네, 금액은 2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112번입니다. 네, 13 곱하기 15cm입니다. 살짝 언밸런스 그런 스타일이에요. 언밸런스.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112번이고요. 이 아이를 조금 내릴까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113번입니다. 13 곱하기 12cm이고요. 네,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14번이에요. 네, 14 곱하기 12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고 114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115번입니다. 네, 16이고요. 가로가 세로가 12cm입니다. 네, 금액은 2만원이에요. 아주 멋스러운 그런 스타일입니다. 115번이에요. 116번입니다. 네, 가로가 14cm이고요. 세로가 13cm입니다. 아우, 네, 오늘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아이 소개할게요. 네, 해가 니어니어 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입니다. 117번이에요. 네, 금액은 8만원입니다. 아주 롱분 스타일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요 아이. 제 둘밤 되겠는데요. 가로가 14cm이고 세로가 27cm입니다. 네, 아주 롱하분입니다. 네, 아주 큼직한 그런 아이예요. 117번이고, 네, 대품을 심으면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네, 8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사각 스타일입니다. 위에가. 네, 118번입니다. 네. 가로가 15cm이고요. 세로가 24cm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입니다. 네, 118번이고요. 네, 금액은 9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네, 마지막 아이들까지 소개 다 했습니다. 네, 긴 시간,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